꼭 찾아가는 이심 오늘은요 강원도 평창군을 우리가 찾아왔더래요. 한적 겁을 좋고 평창은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이고요. 특별히 평창 고랜지 배추로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왔더래요. 하여튼 두 사람들 강원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. 두 사람은 저 김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? 없어요. 당연히 없습니다. 이 뒤에 지금 많은 분들이 김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네네. 김장은 어떤 맛인지 또 어떻게 담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김장, 고랭지 김장하고 있습니다. 고랭지 김장. 네네. 고랭지 배추는 어떤 맛이에요? 다른 배추 다른 게 뭐예요? 여기 육질이 네. 예, 아삭아삭하면서 네. 그다음에 맛깔스럽고 네. 턱 쏘는 맛도 있으면서 아주 맛납니다. 말이 네. 아, 필요 없어요. 말이 필요 없어요? 말이 필요 없어요? 그러면은 먹어봐야 알아요. 뭐 이 김장에 네. 이게 바로 평창의 김장 맛이다.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? 뭐 이거 비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. 잡숴봐요. 예. 우와. 우와.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,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잡숴봐야 알아요. 아니 이분은 왜 말씀을 잘한드래요? 와, 이거 좀 아주 재밌게 하네. 이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한번 김장을 담아봅시다. 네. 저희가 태어나서 김장을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맞아. 이거 대대대. 그래서 오늘 좀 배워가려는데 한 번도 김장을 안 해본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저희들처럼 배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실전에서 어떻게? 어떻게? 아주 쉽습니다. 여러분 따라하세요. 양념을 요래 척척 비비시지 마세요. 요래 요래. 요 겉잎을 올리면 돼요. 이렇게. 자, 자. 자, 누구 작품이 제일 좋아요? 자, 네. 아니, 모양은 설마 못하고 다 비벼서 그거 했는데 네. 잘하셨어.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네. 김장하는 사이에 잠깐 노래 잘하는 분들 좀 만나서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진부면에 사는 전수경입니다. 전수경님, 진부면에서 오셨네. 오늘 저 와 많은 응원자들이 있는데요. 자,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저 찰랑찰랑. 노래자 또 추천해봐. 누구? 또 잘하는 사람? 누구? 저분! 아유 빨리 와봐요. 네, 지병을 당했습니다만은 막 벌벌벌 떨면서 나왔어요. 아유 저 카메라 좀 얼굴 좀 보여봐봐요. 그렇지! 자! 이성미 씨가 왔어요. 이성미 씨가. 이성미래요. 아니 나왔어요. 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배님 놀라지 마십시오.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. 성미 언니요. 내가 성미 언니를 닮았다는데요.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닮았거든요. 미안해요. 지나 길 막힌 도로 서면
처음엔 다 이래. 처음엔 다 이래. 처음엔 다 이렇게 나와. 시청자 여러분, 처음엔 이렇게 다 나와. 음악이 딱 너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잘 지켜봐 주시고. 갑자기 쉬는 시간에 이 정도로 실력이 대단합니다. 와, 정말 김장 맛있겠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평창 건강지원센터에서 줌바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는 줌바 전윤미 강사 연심입니다. 줌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줌바 댄스도 좀 볼 수 있나요 오늘? 줌바 댄스 회원들이 춤 한번 볼 수 있어요? 네. 여러분, 평창 분들의 줌바 댄스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볼까? 우와.